영국의 명소 옥스퍼드시. 나는 셰익스피어의 유품이 전시된 또 다른 곳을 찾아 나섰다. 우리에게 익숙한 옥스퍼드 대학을 찾아가는 길은 순조로웠지만 대학은 각지에서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항상 분주하다. 세계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이곳은 고색 창연한 건물들로 인해 흡사 유명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을 지나 어느 건물 앞에 섰다. 셰익스피어의 죽음이라는 강렬한 문구가 눈길을 끈다. 그가 남긴 주옥 같은 그의 희곡 원고, 유작들이 방문객들과 반가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시공을 뛰어넘어 대중과 소통하는 그는 분명 축복받는 작가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같은 제목들이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